안녕하세요. 다시 익히라고 했는데요. 자, 동물원 뒤에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? 그것은 있다. It is. 그 동물원 뒤에. Behind. Behind. 어디였어요? Behind the zoo. 이렇게 하면 그것은 그 동물원 뒤에 있다 라는 뜻이 된다고 했어요. 오케이. 계속해서 그 식당 어디 있나요? Where is the restaurant? Where is the restaurant?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은행 옆에 있어요. It's beside the bank. It's beside the bank. 네, 또 물어봅니다. 식당 위치 되게 물어보네. 배고픈갑다. Where is the restaurant? Where is the restaurant? 만약에 그 은행은 어디 있어요? 하고 싶었으면? 그렇죠.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. 위치를 물어볼 때 그렇게 쓸수 있어요. 그랬더니 이번에는 학교 옆에 있대요, 식당이. 네. It's beside the school. It's beside the school. 그리고 지금 단어를 못 쓰는 것들이 있는데요. 일단 채연이 오늘 뭐뭐 뒤에라는 표현이 뭐였더라? Behind 이었고요. 틀린 것들 정리해서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음식점 쓰라고 했는데 여기 또 점심 정류장 못 썼어. 좀더 연습해야 될것 같고요. 이렇게 쓰고요. 음식점. 그 다음에 슈퍼마켓은 어떻게 써요? SU가 슈겠죠. 슈퍼마켓. 그 다음에 서점 소리가 뭔가요? 서점은 북스토어죠, 북스토어. 예, 있는데 그 뭐야 클래스카드에 다 있는데 지금. 예, 안녕하세요. 틀린 것들이야. 선생님이 전번에 다음 시간 틀리지 말자라고 했는데. 계속 틀린 것들이 있습니다. 쓰기 숙제도 안 냈고요. 하도록 하세요. 오케이, 수고하셨습니다.